제가 여기 참여한 지한 6개월 좀 지났는데, 우선 위원님들이 아무튼 이 과학 한국을 만들기 위한 열정이 대단하시고요. 그리고 운영진들도 그 미션 의식이라고 할까, 이런 게 상당히 아무튼 고무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한국이 과학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 성장을 여기까지 해왔는데, 과학의 대중화와 또는 과학의 관심을 고조시키는, 또는 과학에 대한 인식을 한 단계 승격시키는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이 충만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오히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연히 아무튼,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우선은 좀 이기적인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과학, 수학을 너무 못해서, 한번 이 세계가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과학자들하고 한번 저 얘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과학에도 담론이 있을 텐데, 그 담론의 세계든 논리의 세계가 무엇일까 하는, 그런 뭐 개인적인 호기심이었고요. 물론, 이제, 이 과학을 좀 대중화하는 데 있어서, 과학 위원님들이 방점을 찍는다면, 대중화는 그래도, 독자들이나 아니면은 시청자들, 그 다음에 과학을 하고 싶어 하는 많은 젊은 사람들의 심리를 알아야 될것 같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되게 대중심리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제가 인풋을 해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얼마나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과학의 대중화 또는 뭐, 전문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학자, 공학자일 뿐만이 아니고, 인문사회과학자들의 작업이 결합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협업이 필요하고, 그런 내가 역할을 좀 담당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비판 정신이라고 하는 게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게 우선은 마음가짐과 시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내가 세상 속으로 어떻게 진입할 것인가라고 질문을 하면 비판 정신이 생기질 않거든요. 내가 어떻게 진입할 것인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저 세상 전체를 통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리두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성공적으로 저 안에 들어가서 안착할 수 있을까? 이러면은 절대 비판이 안 되죠. 내가 저 세상의 총체적인 저 현실을 내가 어떻게 분해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야, 비판이라고 하는, 그 의식들이 그 중간에서 생겨나거든요. 거리감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보기에 전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리두기가 중요한데, 그 거리두기가 그렇게 잘 생각대로 잘안 되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관심사에 따라서 독서를 해야 됩니다. 그 독서가 제일 중요하죠. 그 독서가 거리두기의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독서가 세상을 나로 자꾸 밀어내고, 내가 그 세상 현실로부터 자꾸 떨어져 나오니까, 그 중간을 메워주는 게 독서거든요. 이 독서가 일종의 브릿지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독서 공간에서 의식을 자꾸 형성해 나가는 것. 이게 이제 비판의식을 만들어가는, 좋은 방법인데, 요즘은 참 어렵죠, 그게. 여유가 너무 없어져서, 또 경쟁이 너무 치열한 공간으로 들어가면 비판하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런 문제는 참 두고두고 연구를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쟁점입니다. 아까 얘기한 그 비판 정신과 관련된 건데, 비판한다고 해서, 비판하고자 해서 비판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어떤 현상이 생길 때그 현상을 총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총체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을
현상의 여러 원인들을 동시에 다 점검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자기의 개인적인 편향과 취향에 달렸어요. 자기의 시각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시각만으로 그 현상을 분석하면 반드시 편파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전제 조건은 자기가 분석하고자 하는 현상을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원인과 요인들을 두루 살펴봐야 돼요. 그 중에서 무엇인가, 그죠? 그걸 이제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되는데, 물론 그걸 선택한다고 해서 다른 요인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요인들의 작용들을 염려해 가면서 다른 요인들의 효과를 머릿속에 긴장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의 시선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은 편파성이 좀 줄어듭니다. 요즘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좌우 대립의 문제, 이런 문제는 좌측에서 우측에 대한 비판을 쓴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비판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글쓸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점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 균형점이라고 하는 게 의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두루 살펴보면서 거기에 대한 긴장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기가 어느 지점에 착지를 할 때, 그 착지가 아무리 편협하고 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살려나가는, 힘인데, 그게 참, 뭐, 한마디로 얘기하기 참 어렵죠. 중요한 것은 그런 고려사항 이후에 인식의 지평을 넓혀가는 방법이죠. 인식의 지평을 넓힌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처음 얘기한 거하고 거의 이제 유사한 연결고리를 갖는데, 인식의 지평을 넓힌다는 건 상상력 세계를 넓힌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과학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개의 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간들이 넓어지죠. 공간들이 넓어지는 가운데 자기 역할을 이제 거기서 잡아내는 거죠. 언어로 잡아내는 거니까 글 쓴다는 것은 거의 과학적인 역할입니다. 글이라고 하는 언어니까, 언어는 사유에 의해서 찾아지는 거거든요. 그 사유는 잘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 사유가 막 이렇게 바다에 헤엄쳐 다니다가 뭔가 좋은 언어를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표면으로 또는 문장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글인데, 그럼 사유가 찾아낸 언어, 그다음에 언어와 언어가 연결되는 논지잖아요. 이게 이제 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분석적으로 그렇게 되지만, 사실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진다고요.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가 글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잘 쓰는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머릿속에 내가 뇌를 도서관이라고 한다면, 이 도서관 속에 내가 도대체 어떤 장면들을 갖고 있는가를 찾아보면 되죠. 어떤 장면들과, 그다음에 그 스크린이죠. 영상과, 그다음에 그 영상이 갖고 있는 언어가 있어요. 그건 모든 사람의 경험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 어렸을 때 예컨대 놀던 어느 골목길, 그러면 그 골목길에 자기가 느낀 바에 언어가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하나의 스크린이 원컷, 하나의 컷이죠. 그 컷이 들어가 있다고. 그런 컷이 아마 나이에 따라서 아마 50대 초반쯤 되면 수만 장이 들어있을 거라고. 그럼 어떤 현상이 보이잖아요? 그 현상에 대해서 내가 분석을 하든, 뭐, 또는 감동을 느끼든, 또는 거기에 정서를 입히든 간에, 그것은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수만 장의 컷 중에 몇 개를 동시에 꺼내가지고 그 현상과 대조해 보거나 그 현상에다 옷을 입혀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현상에 대해서 자기 언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문장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영화 찍는 거하고 비슷한데, 머릿속에 수만 개의 레코드판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그 현상을 연상시키는 몇 개의 레코드가 꺼내지는 거죠. 그리고 노래를 동시다발적으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유의 바다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 동시에 코러스가 이제 합창이
이루어지고 자기는 솔로를 부르고 싶다. 그러면은 그 솔로의 목소리들이 나올 때 그걸 잡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글 쓰는 방법이라기보다 글쓸 때의 그 메커니즘이 이런 형태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이루어져요. 근데 아마 이거를 내가 이렇게 설명해서 그렇지 아마 잘 의식은 잘 못할 겁니다. 글 쓰는 것은 과학, 일종의 과학이고 뇌과학이고 언어과학이고 그다음에 경험과학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세상에 대한 이해가 있잖아요. 그 이해가 섞일 때 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일기책이 너무 많아서 전공책과 그다음에 소설책과 뭐 시집과 그죠? 그다음에 수기와 뭐 자서전과 온갖 게다 있는데 사실은 이 머릿속에 말이죠. 자기 도서관 안에 종류가 다른 이런 책들이 많이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 독서 이력이잖아요. 그래서 10대, 20대, 30대, 40대마다 얘기가 달라집니다. 어떤 책이 좋을 것인가의 문제는 10대는 닥치는 대로 읽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10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인식 지평이 한 평인데 책을 읽다 보면 이게 1.5평, 2평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인식의 상상력 공간을 어떻게 넓힐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넓힐 때는 막 다각면으로 다 넓히는 거죠. 그래서 잡식 동물처럼 마구 읽어야 됩니다. 20대는 그 중에 자기 좋아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비슷하게 좋아하는 취향들이 생겨나거든요. 아마 두세 개 영역일 겁니다. 거기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상력을 연습해요. 넓혀놓은 상상력에서 자기가, 아, 이건 내가 취향으로 좋다. 하는 것처럼 이제 연습을 하면서 그걸 키워나가는 거죠. 근데 20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0대가 자기의 전문 영역, 그 다음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 장점의 영역에서 상상력과 언어가 동시에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머릿속에 수만 개의 장면이 뭐 언어가 들어가 있다는 건 20대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20대에 그런 것들을 키워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30대, 40대는 뭐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를 해보면 자기의 그 전공 영역이 거의 정해집니다. 자기의 이해 관심이 어디에 가 있다는 게 정해지거든요. 그럼 그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이제 주가 달리는데 책에 보면 다 주가 있잖아요. 그죠? 그 주를 따라서 추적을 하는 거예요. 30대, 40대의 핵심적인 문제는,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을 해야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자기 전공 영역을 보고, 자기 관심 영역을 보고, 관심 영역의 책 중에서, 각주를 따라서, 각주 따라서 산만리를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연령대에 따라서 읽어야 할 책들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되게 그런 형태로 생각해 보면 각자 내가 어떤 책이 되게 나한테 맞겠구나 하는 것들을 되게 짐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